네, 안녕하십니까. 투페이지 영문법 오늘은 조동사 편입니다. 조동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조동사 중에 메일을 하겠는데요. 참고로 조동사란 말은 여기 지금 auxiliary verb 그랬어요. 그렇죠? 예, auxiliary verbs 그리라기도 하고 여기에 사실은 이제 model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model. 이거를 한국말로 바꾼 어떤 뭐 양태 뭐 이런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쉽게는 auxiliary라는 말은 helping의 뜻입니다. helping 돕는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may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y는 이제 might인데 옛날에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과거형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시제를 일치할 때 사용하긴 합니다. 과거가 됐을 때 may를 안 쓰고 might를. 그런데 현재에서 might를 또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may는 현재형이고 might는 과거형이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현대에서는 그렇게 알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may, might는 허가나 추측이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부정할 때는 not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may not, might not. 또는 이제 좀 더 강한 의미로는 must not과 can not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문으로 좀 이제 앞으로 저희 강의는 주로 이제 좀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동사 편이 오늘 이제 조동사. 이제 조동사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지금 7개로 강의를 나눴어요. 대신 짤막짤막하게 시리즈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 중심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분석 능력도 이제 생겼으니까 예, 좀 예문 중심으로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You may use my pen. 그 뭐예요? 너 내 펜 사용해도 좋다. 예, 이런 허가의 뜻이네요. 허가. You may use my pen. 그럼 이건 이거의 부정은 너 사용 못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You may not. 그렇죠? 또 이때는 might로 써도 됩니다. 허가의 의미로. 또 그럴 땐 또 might not. 근데 좀 더 강한 금지가 되고 싶으면 you must not 사용하면 안 돼. you cannot 그것도 역시 may보다는 강하고 must보다는 덜 강한 그런 부정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I may go visit your place tomorrow. I might go visit your place tomorrow. 이거는요.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아마 주어가 I였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가지로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라는 게 이렇게 단문이 되면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로 하나로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중에 최선인 거 최선인 표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장이 이 뜻으로 쓰이니까 나중에 may might를 그 뜻으로 이렇게 쓸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문법은 문법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나중에 produce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재생산, reproduce라고 그럴까요? produce, reproduce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항상 제 강의의 초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I may go visit your place tomorrow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까요? 아마 내일 너희 집에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갈 것 같다? 그래서 추측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추측. 자,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 그 스포큰 잉글리쉬에서 우리 너네 집 그럼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 하우스 뭐 아파트먼트 이런 거 따지죠. 예.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하우스일 수도 있고 아파트먼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숙 같은 보딩 하우스나 뭐 도미토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음 편한 게 place라고 합니다. your place.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your house, your, 뭐, your home 그러지 마시고요. your place, my place 이러세요. 좀 애들 같지만 이게 오히려 friendly해요. 아주 친근해지게 느껴집니다. 물론 formal한 상태에서 저는 지금 목표가요. 저도 spoken English 쪽을 이제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ESL 수준이에요. ESL과 EFL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English as a second language고요. 이건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예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는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 한국에서는 주로 한국말을 쓰고 외국어로서 영어를 쓰시죠. 그러니까 ESL이 되는 거고요. 여기 LA 사시는 분들이나 이제 미국에 다니면 English spoken countries like Canada, Australia 이런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ESL이죠, 그렇죠? Second language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외국어로서 쓸 때는 your place가 아주 친해진 친구가 아니라면 좀 그렇겠죠. 예. 자, 좀 사족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풍성한 좀 이렇게 상황이 좀더 영어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되게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 다음 문장 보면요. I may have offended her. I might have offended her.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have PP가 들어갔죠? 완료. 영어에서 완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제로 생각하지 말고 한 시제를 낮춘다. 완료라는 놈은 한 시제를 낮춘다. 투부 정사에서도 그랬고요. 동명사에서도 그랬었고요. 분사에서도 그랬었고요. 완료라는 놈은 한 시제를 낮춘다. 다시 말해서 이 may might보다는 한 시제를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구나.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이 might가 과거라고 우리가 내가 아까 처음에 이건 과거야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 완료? 과거 완료를 이렇게 쓰나?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석이 그렇게 안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I may have offended her. I might have offended her. 물론 가정법 과거 완료로 만약에 if절이 있었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좀 과거 완료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그냥 과거 사실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offend라는 거는 공격하다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거를 offend 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녀 마음을 상하게 했을런지 모르겠다. 그때 말이야, 지나간 일이에요. have 때문에. 아, 그녀 상심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모욕을 줬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offend라는 말은 공격도 되지만, 예,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런 걸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난 마음 상했어. 그럼 I'm upset도 좋지만, I feel offended. 아, 기분 나빠요 지금. I feel offended.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 추측인데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You may pass the test if you try. 자, 네가 노력을 한다면 네가 좀뭐 hard 같은 게 들어오면 더 좋겠죠. If you try hard. 그럼 그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거는 can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요. 가능성이네요. 할수 있을 거다. can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hey said it might rain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때의 데이는 일반 주어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자, 이 might는 왜 들어갔습니까? 이때 may 있으면 이상하죠. 왜냐면 이게 앞에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제는 일치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온 might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간접합법이거든요. 이거를 직접합법으로 바꾸면 they said 말하기를 it may rain. 그렇죠? 이건 다운표잖아요. 이건 언제나 현재죠, 그렇죠? 아, 언제나 현재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지금 비가 올 거래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they said it may rain. 이거를 갖다가 간접합법으로 바꾸면 이 may를 might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뭐 해석은 뭐겠어요? 추측이죠, 이거지.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랬다. 예. 가능성 추측 되겠죠.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메이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May all your dreams come true. 이건 뭐냐면은 메이가 문자로 나가고 주어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그리고 exclamation point 느낌표가 오면 기원문입니다. 기원문. 당신의 모든 꿈이 come true는 실현되는 거죠. 실현되시기를 하는 뜻입니다. 뭐 장수하소서로 may you live long 그러죠. May you live long. 기원문의 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y가 또 이제 특별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so that은 요즘에 이제 현대 용어에서 많이 쓰는데 원래는 우리 배울 때는 so that may, 그거는 in order that may와 같다. 예,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입니다. 목적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도록.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문으로 고쳐서 단문 복문 이것도 그냥 투부정사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부사적인 용법, 또는 이거를 so as to로 바꿀 수도 있죠. 또 여기 있는 in order to 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안 쓸게요. in order to 이렇게. 예, in order to 쓸까요? in order to 자원형 이렇게. 자원형. 자, she studied hard so that she may pass the test. 그러니까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물론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석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런 사실은 결과로 해석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목적으로. 예, 그렇지만 느낌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she studied hard so that she may pass the test, 또는 she studied hard in order that she may pass the test, 또는 단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She studied hard to pass the test, so as to pass the test, in order to pass the test. 다 되죠? 예, 그런 거 해봤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however 형용사 나오고, 그 다음에 may는 요즘에 안 써도 됩니다. however hard you try, or you may try. 이거는 no matter how 형용사 may 역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however는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how뿐만 아니라 모두 그래요. 뭐 다른 wh, no matter what도 되고요. 그러니까 whatever죠 이거는. whatever. whatever는 no matter what. when이면 whenever는 no matter when. 또 뭐 있어요? Where, wherever, no matter where. 네, 그렇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은 뭐예요? 양보로 아무리 뭐뭐뭐로 해도 하여도 그런 뜻입니다. 양보예요. 양보. 해석이 however hard you may try, 아무리 네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런 뜻으로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you cannot pass the test라든지 you will fail, 너 실패할 거야 뭐 이런 얘기. 그건 no matter how hard you may try, 또는 you try, it's not gonna happen, sorry. 아니 그런 게 안 될 걸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은 may well이네. may well은 뭐 같아요? have good reason to와 같습니다. have good reason to. 직역을 하면 좋은 뭐뭐 할 좋은 이유가 있다 좀 아니라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하다. 예. you may well be proud of your son.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해도 좋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so have good reason to로 바꿔라 그러면 you have a good reason to be proud of your son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may as well 있어요. may as well 또는 might as well. 그래서 you may as well go there ASAP. ASAP는요 발음은 ASAP 그러기도 하고 ASAP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as soon as possible 이라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as soon as possible. ASAP. you may as well go there ASAP. 너 빨리 가는 게 좋겠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요 비슷한 게 있다면 had better로 우리가 배웠는데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had better는요 조금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had better 다음에 원형이 와야 되는 것도 문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비교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은 비교하는 거를 같이 강의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may를 쓸 거냐 can이 어떤 차이가 있냐 뭐 must하고 may not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너무 비교까지 다 해가면서 하면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또 따로 비교하는 강의를 또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may as well 하면 뭐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you had better go there ASAP 하면 됩니다. As soon as possible. 그러나 a had better는 조금 좀 위에 사람이 좀 충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주관적인. 자, 그 다음에 you may as well not do it as 이거는 may as well may as well 그 다음에 as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예,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B 하느니 A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do it by helps. by helps는 중도에 중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에 고만둔다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중간까지 하느니 즉 중도에 고만두느니 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May as well as. May as well as.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You might visit the Staples Center when you go to LA. 그랬어요. 어, LA 가시면 스테이플 센터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마이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그냥 이거는 이것도 이제 우리 가정법 배웠었죠? 거기에서 이제 공손한 표현, 공손한 제안. 아, LA 가시면 아마 스테이플 센터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공손한 표현의 마이트다. 예, 메이보다는 그거를 나타내려고 한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예, 메이가 예, 메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짧은 문장, 짧은 거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짧은 강의로 간단간단하게 대신 한 7개 정도에 나눠서 조동사에 대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